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 멘토입니다.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떤 공부인가요? 예, 저기 그 카카오페이 이거에 네. 59,700원에 10%거든요. 네. 59,000원에 59,700원에 10%. 예, 예. 그 저기 이 카카오페이가 내도록 뭐 조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네. 그럼 요새 또 뭐 그 이름 뭐더라? 카카오? 그 애플페이인가? 어, 애플페이, 예. 예, 그런 것도 나오고 한대 해가지고 괜찮나 싶어갖고 예, 그런 것도 궁금하고 예. 자. 그 하여튼 뭐 좀 다 궁금합니다. 카카오페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. 근데 예. 얼마 전에 카카오가 예. 지금 SM 인수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예. SM 아시죠? SM. 예, 결국은 예. 이제 SM을 카카오 쪽에서 이제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. 그죠? 예, 예. 지금 이제 15만 원 가격에서 또 주식을 매수한다고 공개 매수 신청을 또 냈어요. 아시죠? 그것도. 아, 모르셨죠? 아, 그건 잘 몰랐네. 예. 지금 카카오는 SM 인수를 너무 비싸게 했어요, 사실은.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한다면 인수할 때 돈 들어가지 예. 않나요? 우리 아파트 살 때 돈 들어가잖아요. 아파트 그죠? 예, 그렇죠. 상가 살 때 돈 예. 들어가잖아요. 상가 비용. 그죠? 예, 예. 돈이 빠져나가면 나는 그동안 그 돈이 빠져나간 만큼 재정적으로 좀 어렵겠죠. 그죠? 예, 그렇죠. 예, 지금이 예. 그 상황이에요. 카카오그룹이 지금 현재 그 상황인 거예요. 아... 지금 안 올라가죠.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. 그죠? 여기 카카오페이도 이제 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까? 당연히 그룹인데요. 결국은 돈은요. 예.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예. 집을 산대요. 집을 산대요. 자녀분이 집을 산다고 해요. 그러면 예. 자녀가 집 사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? 돈 보태주겠죠. 아,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예, 자회사들과 모회사들의 관계는 서로 간에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자회사들이 다 겪게 되는 문제인 거예요. 카카오페이는 저는 지금 이 기업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매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예, 예.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가 왔다 갔다 하죠. 그죠? 예, 매수가 오면 그냥 파세요. 아, 그럴까요? 네, 매수가 오면 그냥 파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내도록 제자리에서 다 갔다 그러니까요. 이러다가 조금씩 더 떨어지잖아요. 그럼 그마저 매수가에서 예. 못 팔아요. 나중에 되면은. 그러니까 그렇죠. 지금 그냥 매수가에서 팔고 좀 편하게 하세요. 편하게 다른 종목으로. 예, 알았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